자, 안녕들 하십니까? 이번 주는 87페이지죠. 예, 지난주에 이어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주택 정책은요, 크게 임대주택 정책하고 분양주택 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임대주택 정책은 예, 꾸준히 언급이 되는 파트고요. 분양주택 정책에서는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정책을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요. 임대료를 보조해주면은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리는 되셔야겠죠. 예, 임대주택 정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가 되겠죠.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의의를 보게 되면은 임대료 규제를 할 때는 예,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았을 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예.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요. 단기에 나타나는 효과는 어떤 효과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단기 임대료를 규제를 하게 되면요. 일단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겠죠. 예. 임대료가 하락함에 따라서 임차자들이 어쨌든 간에 그 혜택을 볼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이런 효과도 있더라. 원래는 한 100만 원 주고 있었는데 50만 원만 내도 된다. 그러면 내가 원래 100만 원 줘야 됐던 것에 50만 원이 다시 내 주머니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단기에 이런 효과를 걷기 위해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예, 그럴 때 효과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임대료 규제에서 임대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임대업자들은 임대 사업을 안 하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조정하기가 어려울 때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장기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요나 공급이나 다 탄력적으로 바뀌죠. 그러면 임대업자들도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임대 사업을 기피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는, 그죠? 그래서 상대적인 초과 수요 현상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 임대주택의 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음성적인 거래 있죠.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중가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임차자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현재 있는 주거 지역에서 임대료 싸게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직장 관계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근무하게 되면은 주거 이동을 해야겠는데 거기는 임대주택 구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원거리를 출퇴근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발생하게 되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이제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뒤에 88페이지에 보시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도 예,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임대료 보조라는 얘기죠. 예. 자, 우리나라에서도 임대료 보조라는 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경우죠. 그래서 요게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게 시장 기능에는 좀더 부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조를 해 주는 유형을 보시게 되면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도 보조해 줄수 있는데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는 소득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집세 보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소득 보조는 현금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보조를 받으면 쿠폰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현금으로. 현금이 낫겠죠. 그러니까 이 임차자의 효용 증대 면에서는 얘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근데 집세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는 요건 집세로만 사용이 되게끔 사용처가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책 측면에서는 임대주택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유리하다. 그런데 소득보조를 해주든 집세보조를 해주든 간에 공통적인 것은 주택에 대한 소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재화의 소비도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소비 여력이 늘어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게 이제 수요자 보조. 비교가 되는 게 거기 88페이지 하단에 예, 집세보조와 예, 소득보조 그래갖고 이렇게 구별을 해놨죠. 예, 그런 다음에 공급자에게도 보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공급자에게 보조해 줄 때는요.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예, 이 기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저리로. 예. 그러면 당연히 싼 이자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는 안정화되겠죠. 싸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죠? 예. 공급되는 쪽에 가서만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89페이지 상단에 가면은 주택 바우처 제도와 주거 급여 제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택 바우처 제도는 상품권 있죠. 쿠폰으로 지급하는 제도고,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까지는 도입은 안 돼 있고요. 예, 주거 급여 제도는 도입이 돼 있다.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 여러분 시험에는 주거 급여 제도가 두 번 언급이 됐으니까 소비자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주거 급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구나. 예,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은 공공 임대 주택 정책이 있는데요. 아, 여기는 이제 주로 법령에 의해서 인용하는 게 요즘의 추세죠. 예, 그래서 여기도 아, 정부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90페이지에 가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4번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있죠. 그래서 기간이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도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근데 아, 여기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서는요, 뭐는 배제를 시켰냐면, 아파트 있죠. 예, 이게 왜 배제를 시켰냐면, 이 전 정부에서 이제 그 임대 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예서 대출에 따라 이제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세제상의 혜택도 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을 해서 오히려 그렇게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이렇게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파트는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기간이 10년이라는 것 정도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에 가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 임대주택이 있죠. 영구 임대주택이 있는데 요거는 50년 이상. 예,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은 국민 임대주택이라고 있는데 얘는 30년 이상. 예,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예, 3-2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3-2호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게 거기에 보면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죠. 예, 요게 새롭게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적용 대상이 상당히 포괄적이다.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계층을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는 저소득계층,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층 등, 젊은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예,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다라는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전세라고 돼 있을 때요. 얘도 주택도시 기금에 지원을 받아서 얘는 몇 년이냐면 20년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있죠. 예, 임대를 이제 들어오는데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5년 또는 10년 후에는
분양을 해줄 수 있게도 하는 것이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도 있고요.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이제 전세를 줘서 이제 임대를 하는 그런 주택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보면요. 거기 3번에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이 있고 2공용 분양주택이라고 새롭게 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온 이유는 몇 년 전에 주택 가격이 너무 치솟게 되니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주거불안 문제가 가중이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의 보완은 필요한 경우죠. 새롭게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인데 이 용어 정도만 인식을 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3페이지에 가면 분양주택 정책이라고 있죠. 분양주택 정책 안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제일 많이 언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예전에는 분양가 규제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명칭을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 주택 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확대하고 호화 사채 주택의 건설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이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그 의의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의 그 분양가라는 것은요. 그 니은에 보시면 분양 주택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건축비 등에 뭐가 다 들어가냐면 이주 비용. 그죠? 이주를 하려고 그러면 대출 받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른 이제 금융 비용. 그다음에 이제 영업 손실 비용이 있죠. 예, 원래 오랫동안 장사했는데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니까 이주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명도 소송 비용이 있죠. 임차자가 또 안 나간다고 버티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 등을 다 포함시키기로 해준 거죠. 그리고 레미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철근이 있죠. 고강도 철근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이 변화가 되면은 걔네들도 수시로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있었을 때 요 비용 안에서 그게 좀 더 현실화됐다라는 거,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나중에 문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또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현실화시킨 것은요, 공공택지 외 택지 있죠? 예. 여기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를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정책적인 효과라고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를 보게 되면요. 얘도 임대료 규제하고는 유사하죠. 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어쨌든 시장의 분양 가격보다는 낮은 선에서 통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건설업자들이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분양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과 수요 현상이 커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양권 전매 같은 예, 투기적인 거래가 유도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 전매를 제한을 하는 예, 그런 이제 장치를 마련을 해 놓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선분양 제도를 허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분양주택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도심보다는 주로 외곽에서. 왜냐하면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라 부정적인 측면이 많더라도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마다 선거철이 돌아오거든요. 그때 돈 안 들이고 내세울 수 있는 정책,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93페이지 거기 중간 밑에 가면 지문 3번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을 보게 되면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일단 9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예, 거기서부터 기억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 예외가 되는 주택이 있죠. 예, 그래서 예외가 되는 주택 중에서는 요거 시험에서 한 세 번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그리고 예, 관광특구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있죠. 예, 여기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데 얘만 한 세 번 나온 거죠. 얘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도하고 대비되는 게 뭐냐면 분양가 자율화죠. 분양가를 자율한다는 얘기는 분양가를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공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분양권 전매 등과 같은 투기적인 거래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주택의 질도 어떻게 돼요? 좋아지겠죠. 왜?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데 근데 얘도 문제는 있죠.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분양가를 비싸게 받기 위해서 건설사들은 중대형 위주로 공급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중대형을 소비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가 또 유발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게 분양가 자율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래서 그게 분양가 자율화의 장점과 단점에서 명시했으니까 그거를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선분양하고 후분양이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선분양하고 후분양이 제목만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선분양 제도는요. 철저하게 이거는 공급자 위주의 제도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물건이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주택 매수자에게 돈을 지원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분양 제도를 하게 되면 건설 자금에 대한 부담, 이자에 대한 부담을 주택 매수자가 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부담을 주택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몇 해에 걸쳐서 중도금을 나눠서 내고 입주할 때 잔금을 내니까 목돈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여기도 문제점은 많다는 얘기죠. 일단은 견본주택하고요. 완성된 주택 있죠? 품질 문제가 걸리죠. 아니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거하고는 다른데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완공이 됐는데 시공이 조금 예, 안 좋다 보니까 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또 거기에다가 이 건설업체가 시공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많죠. 그러면 이런 선분양을 우리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후분양 제도죠. 후분양 제도는 철저하게 수요자 위주의 제도죠. 일단 얘는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품질 문제가 걸리질 않죠. 그죠? 그리고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입주 지연 등의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데 문제는 비용 문제가 들어가죠. 돈 문제가. 자, 완성된 주택이니까 주택 매수자는 목돈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되고요. 건설업체도 자금력이 풍부하지 못한 중소건설업체들은 시장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주택금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소비금융 측면에서는 저당대부 있죠. 부동산담보대출. 예, 이게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개발금융이라고 해서 예, 공급자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는 PF라고 해서 프레이트 파이낸싱 아시죠? 예, 이거라든가 아니면 리치 있죠? 이런 식으로 금융적으로 이 자금 지원이 있었을 때만 이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제도 자체는 후분양이 좋은데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선진국일수록 정부가 재정 여력이 좀 더 탄탄하다고 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만약에 뒷받침만 된다 그러면 예, 국민들의 어떤 주거 불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95페이지 상단에 장점, 단점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조세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조세정책에서 결국 이 조세라는 것은요, 예, 정부나 지자체들이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1차적으로 이제 보면 재정수입의 확대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겠죠. 근데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를 한 건데, 그죠? 이 조세가 부과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가면은 조세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본원적인 거는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건데, 얘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소득 재분배라든가 자원 배분 등도 유발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세 수입을, 우리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 부과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소득 재분배 효과도 유발이 되더라. 예, 그래서 조세의 기능에는 이런 것들이 같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본원적 기능이 있고요. 파생적 기능은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능이다라고 해서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 같은 경우는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달성되기 어렵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래 시험에서 나온 거는 조세 종류였어요. 이게 4년 연속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조세 종류에서 보게 되면요, 취득 관련 조세가 있고요, 보유 관련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처분 단계에서 발생 양도 관련 조세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중에 이것만 낸 거죠. 보유세만. 이 안에 가면은 이제 국세하고 뭐가 있냐면 지방세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요.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유세에서 국세가 종부세고요, 지방세가 재산세잖아요. 예. 최근에 4년간의 시험은 다 여기서 답을 낸 거예요. 예. 작년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지방세라고 해서 틀리게 준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는 뭐 얘네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게 한 4년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면 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문 정도로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요 정도는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전가하고 귀착관계가 있을 때요.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누가 조세를 더 부담할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전가와 귀착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서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여부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세 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경제할 때 우리가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린 거죠. 탄소비대라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예,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예, 수요는 탄력적이고, 예,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이다. 그럼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느냐? 그럼 탄력적인 애가 세금 부담이 적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애가, 예, 얘가 비탄력적, 얘가 조세 부담이 크죠. 예, 그래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 부담을 더 크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우리가 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경제편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한 거죠. 요약 정리할 때. 예.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앞에하고 뒤가 같아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 앞에하고 뒤가 틀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고 해서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97페이지 하단에 밑에 세 번째 줄이 있죠. 경제적 순손실은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가 방해됐을 때 나타나는 거죠. 주로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고 9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거기까지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두실 거는 뭐가 되냐면, 거기 5번의 양도세의 동결 효과라고 있죠. 예, 그래서 걔는 용어상에서도 꾸준히 언급이 되니까 걔는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양도세의 동결 효과라는 것은요, 결국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의 주택의 공급을 뒤로 늦추는 경우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까 결국은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이게 줄어들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양도세의 동결 효과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용어로는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거죠. 헨리 조지는요,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토지세 하나만 부과하자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토지라는 게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 잉여다 이런 얘기죠. 불로소득.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토지세만 부과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요, 자원배분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 토지세라고 주장하는 케이스죠. 왜냐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조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생산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를 했다. 그럼 소유자는 이 세금을 수요자에게 전가하고 싶어도 양을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에 반영할 수가 없죠. 그러면 부과된 세금을 다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 토지세다라고 주장을 하는 케이스죠. 예, 그래서 거기 이 토지세에 대한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9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고요.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얻는 지대에만 조세를 부과 징수해서 정부 재원을 조달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인 지대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에 주요 정책 및 제도의 도입 시기를 명시했는데요. 요게 시험에서는 두 번 정도 나온 거죠.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왔고 최근에 한번 등장한 건데, 일단은 공인중개사 제도라는 것이요. 이 84년 4월부터 공인중개사 중심의 허가제가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85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가 85년에 1회가 이제 처음 시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제가 95년도에,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에 관련된 제도는요, 전부 다 IMF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8년도부터가 시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98년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리츠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2001년도에,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법은 2004년도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2005년도에 도입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라든가 법령이 도입된 시기를 자주 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됐었을 때, 그래서 한번 숙지 정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특히 뭐 구별을 굳이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금융에 관련된 제도는 98년 이후에 도입된 게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요, IMF 전후로 나눠지거든요. IMF 전에는 대부분 금융적인 구조가 대부분 간단했었어요. 그때는 뭐 관치금융 이래가지고 정부가 주로 관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IMF가 터지게 되니까 이제 선진금융기법들이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ABS, MBS, 리츠 이제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됐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001년도에 리츠법이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프레이트 금융에 대한 것도 그때 당시에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좀 당황했던 거죠.
그게 법령이 그런 제도가 들어올지를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바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당황스러움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후로는 뭐 기본소상에서 교과서상에서 다 배열을 해주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소해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하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2페이지에 이제 투자 이론을 정리하시게 되는 거죠. 투자론에 대한 것도요,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 핵심적인 내용만 잘 정리하시더라도 이론에 대한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주거든요. 계산에 대한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말고 간단하게 뭐 우리가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든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라든가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예, 그럼 그런 정도만 잘 정리하셔도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정책론, 이번 시간에는 정책론까지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론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